파트 4, 5 관련해가지고 먼저 간략하게 설명 다시 한번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시험을 진행할까 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보시다시피 지난 2019년 그 12월 1일날 치러졌던 그런 시험을 기준으로 한번 제가 본 건데요. 일단 그 단어 수를 보시면 파트 4가 6문항 출제가 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60단어로 이루어져 있고 마지막 문제는 101단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지금 포션이 넓습니다. 예. 그러니까 최소 60에서 100단어 정도가 지금 나오는구나라는 거 아이디어가 하나 캐치가 되겠고, 그리고 패턴이 2, 3, 1이라는 거. 이건 이제 염두에 두시고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것 같아요. 먼저 이제 두 문제는 메인 토픽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세 문제가 디테일 퀘스천이나 커렉트 퀘스천, 그리고 마지막에 한 문제가 이제 그 인퍼런스 퀘스천이 나오죠. 예, 추론 문제고 여기서 오피니언이 나오는데 말 그대로 inferred, what can be inferred from the passage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은 지금 여기 본문 문제와 같이 자, which statement will the speaker most likely agree with? 그러니까 지금 다음에 있는 진술 네 가지 중에서 화자가 가장 동의할 만한 게 뭐냐라고 물어보는 그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일단 메인 토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반부에 바로바로 챙겨줄 수 있는데 지금 디테일 퀘스천 중에서 according to the study, what percentage of the chira died before reaching maturity? 라고 나 있는 걸로 보니 어떻게 단답형으로도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 그리고 또 이제 시적 문제집 보니까 그 육하 원칙이라고 표지가 되어 있더라고요. y가 빠져 있는 상태에서 y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육하 원칙으로 누가 언제 어디서 누가 뭘 어떻게 왜까지 이런 내용들을 다 노트 테이킹 해 줘야지 어디 부분 33에서 35번 부분은 이제 대비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 염두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파트 4에 관련된 부분이었었고 그리고 또 파트 5는 지금 가장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어휘 수준, 그러니까 나오는 단어의 양이 얼추 봐도 1.5배죠. 예, 1.5배 정도로 길어진 그런 형태로 출제가 되고, 얘는 지금 한 지문이 그두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두 지문이 나오는데, 두 지문이 나온 패턴이 이제 1:1이다. 그러니까 다시 첫 번째는 뭐, 주제, 코렉트 문제, 또두 번째 패턴에서는 또그 디테일 문제, 그리고 추론 문제,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기존에 제가 설명드렸던 거는 어떤 메인 토픽에 대해서 첫 번째 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는 코렉트,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에서는 역시 토픽에 대해 물어보고, 네 번째에서는 추론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 12월 달거 보니까 지금 두 번째 지문의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가 이게 저 which investment have given Mark Ashburn his high rate 라고 나왔고, 이때 그 기억나세요? 뭐 에이펙스 파머스 파머스티컬 뭐 이렇게 나오고 탑 타임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단답형으로 나온 그런 패턴이었고 주제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았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1, 2일의 패턴을 취하고 있더라 라는 거. 그래서 이걸 이제 알아둬야 되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냐? 일단은 이거는 지금 그 파트 4, 5둘다 동시에 두번 들려주잖아요. 예, 두번 들려주는데 처음에 그 내가 뭐 31번 푼다 혹은 37번 푼다. 그러면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메인 아이디어는 전반부분만 잘 들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38번이나 뭐 여기 위에 같은 33번 같은 문제를 풀게 될 경우에는 각각의 내용을 다 자세히 노트테이킹 해야지 이제 맞출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특별히 이제 그 파트 4랑 5에 우리가 좀 목숨을 좀 거셔야 될것 같아요. 그 이제 지난 주말 동안 한번 서치를 또 해봤는데 어떤 사람이 글이 올라오기를 그 그냥 열심히 하면은 이제 뭐 320에서 350까지는 쉽게 나온다. 그러고서 하는 말이 청해에는 포기하세요. 막 이렇게 조언을 하더라고요. 예, 청해는 아무래도 안 되니까 그냥 포기하시고 그렇게 딱 넘어가는데 아 이거 왜 포기해? 웃겨 안 듣고 야 이거 뭐냐? 예, 청해는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안될 대신에 뭘좀 챙겨야 되느냐? 파트 4랑 5가 배점이 높아요. 높기 때문에 어떻게 했었는지 간에 일단 파트 1하고 2 같은 경우는 10문제씩 우리 받아쓰기 위주로 대비를 한다 쳤을 때
파트 4, 5가 배점이 높으니 이거를 각각의 여섯 문제, 네 문제 이렇게 아는 게 아니라 뭐 2, 3, 1, 1, 2, 1 이렇게 각각의 문제 번호마다 나오는 문제 유형까지 우리가 이제 이 시험 자체를 그 암기란 상태에서 리스닝을 들어가면은 좀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포기에서는 점수가 원하는 점수가 안 나올 거예요. 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대비를 하면 되겠습니까? 일단은 지금 탭스라는 시험 자체를 암기를 좀 하세요. 이러한 그 문제 스타일 자체가.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탭스가 다섯 가지 유형이 아니라 파트 4라는 이름 하에 세 가지 유형이 넘버링이 돼 있구나. 그리고 이거는 대략 60에서 101단어인데 이제 어떤 그 단어가 나오는 수준이 뭐이 정도 되는구나. 그리고 파트 5 같은 경우 얘 같은 경우에는 1.5배가 나온다. 이제 역시 시중 교재를 봤더니 설명이 굉장히 애매한 게 파트 4보다 더긴 지문이 나온다 이렇게만 나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제 일부를 세봤더니 154단어, 133단어. 그러니까 이거랑 비교해보면 거의 두배 이상 나온 경우가 되는 거고 제일 긴 단어 기준으로는 이제 1.5배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얼추 뭐 1.3에서 혹은 2배 정도까지가 이게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제 각각의 37에서 40번까지 나오는 어떤 문제 이 형태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좀 암기를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 예. 왜? 이런 스타일로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시중 규제는 우리가 실례할 만한 게 없다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지난 주말 동안 열심히 다시 막그 봤는데 그 이런 150단어 전후하는 그 하나의 완성된 그런 지문의 형태를 일단 이것저것 봤는데 매치되는 거가 찾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오늘 시험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기출에서 파트 4로 출제했던 기출에서 조금 긴 그런 지문을 갖다가 이런 한 지문 두 문제 형태로 제가 이제 그 만들어 가지고 출제가 좀될 겁니다. 이제 그거 염두하시고서 들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당장 지금 오늘부터 할 거는 34번부터 할 건데 아뭐두번 들려주니까 어떤 방식으로 내가 노트 택하면 되겠구나 라는 거 염두하시고 가면은 되겠습니다. 오케이?